안녕하세요.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은채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섯 번째 영상으로 앞선 강의에 이어서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서 앱을 리팩토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강의 1편에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 레이지 컬럼에 대해서 리팩토링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레이지 컬럼 말고 버튼도 새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할 것이고, 1편에서 레이지 컬럼에 대해서 이미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강의 내용에서 레이지 컬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지 컬럼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꼭 강의 1편을 듣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 컬럼 부분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 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구현하려면 먼저 이 리스트 뷰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리스트 뷰에 있는 아이템 요소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현을 해줘야 하거든요.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여기 콜키지 비용 무료라는 그 내용에 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구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빼고 구현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려면 먼저 리스트 뷰를 구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 뷰도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뷰 부분부터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뷰 아이템 부분을 구현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compos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 뷰 이름을 my page fragment list 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파라미터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어레이 리스트 아이템을 받아와야 하거든요. 어떤 아이템을 받아올 거냐면, 예약된 식당의 목록을 받아와서 출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팩토링 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놨었던 데이터 클래스고, 그 전에 리스트 뷰를 구현할 때도 썼던 데이터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클래스의 아이템들을 ArrayList로 받아오겠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은 MyPageList라고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S를 붙여서 적는 게 약간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형식은 ArrayList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zyColumn으로 작성을 해줄게요. 레이지 컬럼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1편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내용 설명 안 하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모디파이어 해서 크기를 최대로 해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어로 일단 필 맥스를 쓰는 게뭐 적용하면 별로인 상황도 있지만, 뭔가 가운데 정렬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사용하기가 편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로 받은 아이템 뷰들을 화면에 렌더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템 요소들 하나씩 받아서 아이템 요소들이 출력이 되도록 해야겠죠?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함수를 만들어서 그거랑 연결을 시켜줄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요소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일단 이거는 당연히 마이 페이지 리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 페이지 리스트라고 적어줄게요. 적어주고 이번에도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박스를 사용해서 이번에도 박스를 써줄게요. 박스 개념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박스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 해서 이번에는 가로로 꽉 차게 세로로 만약에 꽉 차게 되면 일단 가로로 꽉 차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전에 만들었던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진 탑이 20dp 되어 있고 스타트 스타트 오브 페어런트 엔드 투 에어 엔드 오브 페어런트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야겠죠?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레이아웃을 마저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딩을 20dp 주면 되겠네요. 근데 방향을 위로 탑을 20dp만큼 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얼라인먼트를 사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지금 빨간 줄이 떴던 이유는 제가 이번에도 중괄호를 작성을 안 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작성해주면 되냐면 어떤 화면 요소 렌더링 할지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reservation 아이템들을 my page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걸 화면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리스트 뷰에 대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당연히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뜨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뜨지 않는 이유는 이게 리스트 뷰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예약한 리스트 뷰는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초기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뿌려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예약한 아이템이 있을 때 화면에 뿌려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해봐야지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서베이션 아이템부터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줄 거고 여기서 작성한 형식을 따와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라미터 이름을 reservation이라고 해놓을게요. 당연히 형태는 reserved restaurant일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 리스트 뷰 아이템을 보시면 얘랑 이 요소들이 로우로 정렬이 되어 있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렇게 컬럼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줄 거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요소들이 포개져 있는 형태니까 박스를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서 박스를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소들을 가지고
먼저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제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했고 패딩을 5로 줬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패딩 5인 것을 이제 똑같이 리팩토링 하기 위해서 컬럼을 사용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으로 작성을 해주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패딩을 ODP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요소들이 로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안에다가 로우를 넣어줄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불편하니까 여기로 땡겨 와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는 잠깐 접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 뷰를 보면은 이 이미지 뷰를 넣어야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줄게요. 박스를 사용해가지고 넣어줄 거고요. 왜냐면 이게 박스가 포개지는 것도 가능을 하지만 이게 백그라운드를 채워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뷰처럼 화면적 시각적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사용해서 modifier.readth 저거랑 똑같이 80dp 해주고요. 그리고 height 이번엔 90dp 해주고 그다음에 background 컬러가 라이트 그레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라이트 그레이를 해줄 거고요. 다음에 패딩은 여기 보시면 레프트로 10dp 되어 있으니까 스타트해서 10dp 넣어줄게요. 지금 이게 임포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임포트도 해주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어요. 이번에도 화면을 렌더링해도 보이지 않을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약된 식당 목록을 받아보는데 아직 저희가 예약을 한 식당 목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뜨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해서 이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margin left 15dp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이거를 똑같이 리팩토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로우가 아니고 컬럼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컬럼으로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컬럼 목록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이 매장 이름이겠죠? 그래서 매장 이름을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매장 이름은 텍스트 뷰이니까 이렇게 텍스트라고 선언을 해주고 텍스트는 그냥 매장 이름을 받아와야 되니까 이 array list를 사용해서 받아오면 되겠죠? 그래서 reservation에 restaurant name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컬러를 블랙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똑같이 컬러를 좀 블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의 경우 20.61 SP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씨의 텍스트 스타일이 볼드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 날짜, 시간, 그리고 인원수입니다. 이건 또 row 형태로 각각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또 row를 선언을 해줄 거예요. 먼저 예약 날짜부터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날짜는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뷰를 선언해가지고 받아오면 되겠죠. 텍스트의 내용은 또 레저베이션에서 받아온 이거는 레저베이션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예약 날짜가 이거는 필터 데이터트 프래그먼트에서 직접 받아오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필터 데이터 프래그먼트를 보시면 데이트 변수에다가 담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데이트 변수에다가 이 원하는 날짜가 담기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 변수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필터 데이트 프래그먼트에 데이트 변수 이렇게 담아줄 거고요. 이 예약 날짜의 경우 뭐 따로 텍스트 말고는 뭐 설정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거를 리팩토링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예약 시간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제가 어댑터에다가 작성을 해놨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리졸브 타임 변수를 이런 식으로 when을 사용해가지고 넣도록 해줬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차용을 해서 적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약 시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